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와 수미테리 한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의 공동 칼럼입니다. 한미 3국 공조가 중국에 대응하는 최선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칼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북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부분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협상에 나서고 김정은이 도발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트럼프는 자신의 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낸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폐기하고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1대1 해결 방식을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결국 칼럼은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일을 포함해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으며 과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고 한미일연합훈련 비용을 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칼럼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 50회 넘는 공조가 이루어졌다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조언했습니다.